수요일 아침 반찬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핫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 주제는 버려지는 아이를 구하는 베이비박스입니다. 네, 이 베이비박스는 2009년 12월 관악구 난곡동 한 교회에 처음 설치돼 그동안 750명이 넘는 아기들을 구조했는데요. 최근에는 아기뿐만 아니라 산모까지 보호하는 베이비룸이 새롭게 운영됐습니다. 베이비박스와 베이비룸을 통해 구조된 아기들의 20, 30%는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가지만 대부분은 경찰과 구청, 서울시를 거쳐 보육시설로 보내지는데요. 따라서 이 베이비박스와 베이비룸을 두고 버려지는 아기를 구하는 장치라는 옹호 여론과 아기를 버리기 쉽도록 부축하는 시설이라는 비난 여론이 팽팽합니다. 과연 이 베이비박스 없애는 게 정답인지, 그렇다면 해마다 늘어나는 영아 유기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나종희 씨와 김세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베이비박스 논란 과거에도 계속 진행돼 왔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은 또 어떤지 들어볼 텐데, 먼저 두 분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존폐 논란이 있는데, 존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15세기 중세시대에 강가에서 아기들이 많이 버려지는 것을 발견했대요. 예. 그래서 여기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 이유를 조사해보니 그 이유가 매우 놀라웠는데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기를 가진 어린 엄마들이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자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걸 안타깝게 여긴 교황이 교회 내부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아기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 이 베이비박스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15세기 중세시대에도 펼쳐졌던 거죠. 네. 이에 요즘에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김수현 씨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정도로 네. 반주해주시고 네. 네. 두 분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반대하는 분들의 어떤 이유를 들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이 베이비박스가 설치되면서 해마다 이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아기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베이비박스 때문에 영아 유기가 느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우스운데 저는 베이비박스가 있기 전에도 영아 유기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15세기 중세시대에서도 있었던 일인데요. 네. 2015년 5월 3일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09년에는 52명, 2010년에는 69명, 2011년에는 127명, 2012년에는 139명, 2012년에서 13년에 걸쳐서 이것을 주의해서 보아주셔야 되는데요. 2013년에는 225명으로 갑자기 껑충 뜁니다. 네. 여기서 이상한 것이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갑자기 배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오는 아기들의 통계도 역시 2011년에는 37명, 2012년에는 79명, 2013년에는 252명으로 갑자기 불어납니다. 그렇네요. 네, 2014년에는 28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영아 유기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베이비박스만이라고 베이비박스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김세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럼 입양 자체를 불법으로 하면 네. 입양이 다 줄고 다 부모들이 다 자기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그런 논리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2012년에 생긴 그 입양 특례법에 의해서 그 이후에 입양이 많이 줄었어요. 네. 입양 자체는 줄고 유기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베이비박스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지금 영아 유기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두 분의 주장이신데요. 나종희 씨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네네. 앞으로 좀 이런 베이비박스 늘려야 된다고 보시죠? 네,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는데요. 네.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정으로 제주도에서부터 열 몇 시간씩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아이를 유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베이비박스에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저는 한 세 군데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지도를 중심으로 볼 때 서울 경기 지역에 하나, 그리고 충청도 중부 지방에 네. 하나, 그리고 남부 지방에 하나, 이렇게 세 곳 정도 두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베이비박스와 함께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베이비룸을 두어서 네. 아기와 함께 엄마가 지내면서 마음도 정리하고 다시 또 마음을 고쳐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다시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겠는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또 생각이 드는 게 이 베이비박스가 없으면 오히려 좀 불법 유기로 인해서 영아 사망 사고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생기는데요. 김세환 씨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 생각에도 불행히 사망 사고 또는 장애 아이들이 많이 더 네. 생겨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예. 그 미혼모라는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네. 앞으로도 계속 미혼모는 생겨날 것인데요. 그런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 영아 유기는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베이비 박스까지 없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네. 예. 사실 이 베이비 박스가 아니더라도 영아 유기에 대한 뉴스는 계속 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아 유기가 증가하는 이유가 아마도 좀 사회적인 어떤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영아를 유기하는 부모 60% 이상이 10대의 미혼모라고 합니다. 아이를 포기하기까지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을 텐데요. 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14년 신문사 통계를 보면요. 네. 1위가 미혼 출산에 따른 수치심이 79.7%로 가장 높았고요. 2위가 생활고 32.2%이고요. 3위가 연인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8.6%입니다. 네. 게다가 2012년 8월 법 개정 이후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양육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개인은 물론 기관까지도 미혼모의 아이를 받게 되는 것을 꺼린다고 하는데요. 이에 어디에도 맡길 수 없게 된 미혼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나이 형편 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 관계없이 아이를 낳았으면 낳은 사람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행법의 실상인데요. 예. 그래서 더 영아 유기가 증가하게 되고 미혼모의 출산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편견과 시선도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김세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입양특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이게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선진국들에서는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건데 예. 중요한 것은 그런 선진국들은 이런 법을 추진하기 전에 미혼모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네. 세워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이런 법 제도를 그냥 들여와서 그걸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이런 전제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서 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불안감을 이겨낼 수 없는 부모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이 더 버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일단 법이나 제도,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먼저 그 미혼모 발생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이런 영아 유기도 당연히 방지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성교육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혼모가 영아를 유기하는 경우는 뭐 가난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요즘은 또 미혼모의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그렇죠. 사회적인 진출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영아 유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 없을까요? 네, 제가 다니던 초중고등학교 청년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네. 글쎄, 학창시절에 성교육을 한두 번 정도 받았나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있고요. 예. 또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버스가 있어서 버스 안에 50명씩 태워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독일의 경우 유치원에서는 말로 쉽게 풀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쉽게 설명을 하고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그 교재가 지급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5학년에서부터 6학년에 걸쳐서 그게 교육이 실시되는데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림이 곁들여져 있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되어 있고요. 네. 특히나 6학년 때는 에이즈까지 통틀어서 교육을 해서 초등학교의 성교육이 모두 끝난다고 해요. 네. 게다가 생물 시간 절반 이상이 성교육이고요. 그래서 독일에는 성문화가 아주 무한정 개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심각하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우리의 생물 시간을 생각해 볼 때 개구리를 해부한다거나 또 붕어를 해부한다거나 이랬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더 삶을 오랫동안 영유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체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생물 시간에 우리의 그 성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김세현 씨는 요즘 성교육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하시죠? 네. 네. 저희 때랑은 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좋아지긴 했어요. 예. 그 뭐 콘돔이나 이런 피임 기구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준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약간은 그런 걸 보면서 더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 요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흔히 말하는 야동이라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네. 되잖아요. 예.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할 때 확실히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과 실제적으로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고 너희들이 이런 관계들을 이런 미디어 쪽에서만 생각하게 된다면 네. 나중에 진정한 연애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자들한테 인기를 도저히 얻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교육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예. 그 여학생들에게도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그런 게 많잖아요. 네. 저는 그런 관습에 의해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도 많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너무 유교적인 것만 강조하지 말고 그 어린 시기에 성관계를 갖게 되면 네. 그 신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 성기관이 제대로 발달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손상이 입을 수 있고 나중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할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건 주장했던 건데 예. 그 여자아이들이 첫 생리를 하게 되면 네. 그 향수와 장미꽃을 선물로 이렇게 받는 전통들이 네. 조금씩 있어 왔잖아요. 예.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피임을 하는 방법을 정확히 그 시기에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만 성관계는 무조건 좋지 않은 거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아이들에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준 다음에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베이비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베이비박스가 지금 설치가 된 곳 같은 경우에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베이비박스가 설치가 되니까 미혼모들이 거기다 그 아이들을 유기를 하는데 보육시설들이 곳곳에 전국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유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보육시설에 아이를 입소시키기까지의 과정을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네. 입소시키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길고 복잡하더라고요. 입소 과정을 보니까 전화 상담을 1차적으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내방을 해서 초기 상담을 실시하는데 가정환경조사, 심리검사, 또 신체적 의료검사 상담을 거쳐서 또 사례 회의를 다시 합니다. 네. 그래서 입소 판정이 나면 그때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입소 시에 또 함께 가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미혼모의 부모가 함께 가야 되고요. 그리고 후견인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아이의 보호자,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과정이 길고 복잡합니다.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는 미혼모의 사례를 볼 때 보육시설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유기보다는 입소를 시키는 그 절차 때문에 네. 보육시설을 잘 이용을 안 한다는 건데 김세현 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고요. 또 유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하면 신분이 밝혀지는 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입소를 시키려면 신분이 밝혀져야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곳들을 더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그런 측면들에서 보면은 베이비박스가 좀 보육시설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나온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베이비박스를 유지를 한다면 보완할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네.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들어오면 우선 부모를 설득해서 이 아이의 부모를 설득해서 데려갈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남겨진 아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데요. 병원에 데려가서 DNA를 채취하고 네.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3, 4일 후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보내지고요. 그곳에서도 며칠 있다가 보육원 등 시설로 보내진다고 해요. 베이비박스가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데 위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나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위독한 상태로 두려운 아기들을 과연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베이비박스는 병원에서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아기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바로 의사와 간호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네. 건강검진을 바로 할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수술을 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베이비박스의 이름에 걸맞게 저는 병원에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네. 베이비박스와 함께 요즘 새롭게 베이비룸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산모와 아기가 편안하게 그곳에서 2년 정도 함께 생활할 수 있고요. 또 그 미혼모가 원하면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주고 직업도 알선해준다고 해요. 예. 그리고 원할 시에는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길게는 3년까지 네. 이곳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베이비박스는 개인의 책임을 공공의 책임으로 이렇게 밀어놓는 반면 베이비룸은 개인의 책임과 공공의 책임을 함께해서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베이비룸이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네. 의견까지 해주셨고요. 김세한 씨는 그 베이비박스에 대한 존재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도 예. 계속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더 이제 제 네.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 보면 네. 그 베이비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혼모 보호 시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보호소 시설들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 왜 없어지냐 제가 찾아봤더니 그 예전에는 뭐 홀트 아동복지회 같은 입양기관에서 베이비룸 그 미혼모 보호시설을 운영을 했었는데 네. 입양을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되면 입양기관이다 보니까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입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권유를 한다는 이유로 그거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입양기관에서는 미혼모 보호시설을 법적으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대안으로 여러 군데 미혼모 시설을 만들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지금 한 서른 몇 군데였다면 지금 스물 몇 군데로 줄어서 네. 오히려 미혼모들이 지금 갈 데가 더 없어요. 저는 이런 베이비 박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미혼모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더 케어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곳들이 더 생겨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럼 베이비박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미혼모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어떤 점들이 개선된다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에 미혼모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24세 이하 최저 생계비가 150% 이하일 경우에 한 달에 15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예. 25세 이상은 최저 생계비가 130% 이하일 때 월 7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네. 지원금이죠. 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반면에 입양 가정, 아이를 입양한 가정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를 입양할 경우 양육수당이 월 15만 원, 그리고 또 입양 수수료가 지급이 된대요. 270만 원, 예. 그리고 아동 심리치료비 월 20만 원, 의료 급여가 1종에 한해서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네. 예.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그러네요. 있죠. 입양 가정에. 예. 그런데 또 있습니다. 아이를 가정에 위탁할 경우 잠시 이렇게 맡아주는 예.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한 명당 예.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고요. 네. 아이 한 명을
위탁 받을 경우에 네. 또 장기 보호 기관에는 네. 뭐 보육 시설이나 뭐 이런 곳이겠죠. 아이 한 명당 105만 원 상당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네. 이것으로 보았을 때 미혼모에게는 아이를 버리라고 자꾸 강요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저는 친가정을 보호하는 정책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아이를 너무 쉽게 버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예. 축복받아야 할 생명인데요. 잘잘못을 떠나서 축복받아야 할 이 생명들이 친부모에게서 자랄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세아 씨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여기 나오게 되면 가끔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이번에 또 사과를 하게 되냐면 제가 이 대본을 좀 하다가 보니까 네. 한글 작업을 하게 되는데 미혼모라고 치면 밑에 빨간 줄이 안 가요. 근데 미혼부라고 치면 밑에 빨간 줄이 갑니다. 미혼부라는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남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솔직히 네. 좀 찌질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 복지라는 것이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만 위해서 법률을 만든다고 해도 그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민들의 미혼모에 대한 의식 수준을 일단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70% 정도의 미혼모들이 사회적인 편견이 굉장히 두렵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법률도 바뀌지 않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도 저는 확대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의식을 바뀌기 위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캠페인도 벌리고 지원도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자, 화요일 아침 반찬 베이비박스 존폐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베이비박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김세한 씨와 나종희 씨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